그분은 내 아이 하나가 그냥 싼 거니까 이렇게 버리고 가실 수 있지만 그거 하나가 약간 저희한테는 전체 이미지가 될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항상 산책을 다니면 진짜 똥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지야 이지야. 세븐텍 간단한 자기소개랑 이 친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망원동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종을 키우고 있는 이지 엄마 김이지입니다. 세상에 단 하나뿐인 종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이유가 뭘까요? 보호소에서 데려와서 뭐가 섞였는지 몰라요.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하기로 하나뿐인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추정이 되실까요? 어떤 종일지? 보통 저희는 약간 고라니 믹스 아닌가 막 이렇게 고라니 얘기하고 믹스. 네. 네. 털색이 약간 고라니색을 담기는 네. 했네요. 저도 약간 처음 보는 털색과 약간 좀 신기하게 생겨서 귀도 크고 길쭉길쭉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저희끼리 잘생겼는데 제가 아까 실수를 했죠. 남자친구라고 공주님입니다. 공주님. 네.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정이 들어서 그렇게 됐죠. 네. 이게 정이라는 게 무서워서 임시보호로 시작했다 임종보호가 되었습니다. 예쁘다고 데려오셨다가 막 저지레하는 거 보고 아 저 임보호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아프다고 아 저 임보호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데려옴으로 인해서 끝까지 책임질 게 아니면은 이 친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거든요. 더 좋은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에서. 그래서 선뜻 임보를 그냥 이런 거 보고 나도 해봐야지 착 좋아 보인다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이 친구 생일 때 네. 무슨 카페를 대관을 해서 생일 잔치를 하셨더라고요. 아, 사실 뭐 대관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. 이제 망원동에 저희가 자주 가는 2호 커피라는 카페가 있는데 아 이제 생일 파티 하려고 저희 맨날 가는 멤버끼리 가서 그냥 사진만 찍고 올게요 했더니 빌려드릴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가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하고 저는 강아지 생일 파티에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해서 못 가봤는데 네. 강아지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으면 어떤 선물을 준비해 가야 되나요? 뭐 수제 간식? 이런 거 네. 아니면 이제 필요한 용품들 하면 저희는 이제 약간 답례품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죠. 돌문단 네,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람은 그래도 어? 오늘 이 친구가 생일이니까 이 친구가 스타야 이런 게 있잖아요. 강아지들은 뭐 질투하거나 그런 거 없나요? 워낙 늘 만나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다 같이 이렇게 앉아놓고 사진 한번 찍고 간식 한 번씩 주고 약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요. 다행히 생일 파티를 해본 지가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저도 약간 그런 거 같아요. 다음에 태어나면 이지처럼 살고 네. 싶다 맨날 이 친구는 생일 파티도 받고 부럽네요. 세븐텍 엄청 이쁜 목걸이를 하고 있거든요.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지가 어릴 때는 제가 막 옷도 사서 입히고 핀도 꽂아주고 이랬는데 사실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쁜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집었다고 하면 막 10만 원 막 이러고 그리고 또 계속 크니까 못 사주겠더라고요 점점. 그래서 이제 다른 거에 포인트를 좀 줘보자 하면서 이제 제가 뭐 목걸이도 만들어 줘보고 막 이렇게 시작한 게 네. 그럼 이 친구는 목걸이가 많이 있겠네요? 급하게 찾아서 몇 개 못 가져오긴 했는데 와 엄청 귀엽다. 이런 거 하고 다니면 또 이제 예쁘더라고요 은근히 옷 안 입혀도 이런 거를 하면은 암컷이구나 라는 걸 네네 맞아요 느낄 수는 있는 목걸이 보고 아시는 분들도 있고 세븐텍 그 한강에서 쓰레기 봉투를 갖고 나가서 똥을 주우셨다고 했는데 한신 이유가 있을까요? 이제 한강 초록길이라고 해서 그 많이 걷는 스팟이 네네네. 있어요. 이제 몇 번 갔는데 사람들이 항상 똥을 그냥 놔두고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은 내 아이 하나가 그냥 싼 거니까 이렇게 버리고 가실 수 있지만 그거 하나가 약간 저희한테는 전체 이미지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항상 산책을 다니면 진짜 똥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지야 이지야 하면서 못 밟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걸 한번 좀 치우면 대체 어느 정도 나올까?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버릴까 하면서 이제 치우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, 40분 정도 걸었는데 그 정도가 차였어요. 그래서 약간 되게 속상하더라고요. 강아지를 키우셔서 아시겠지만 네, 네, 네. 이거 싸는 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. 네, 모를 수가 없죠. 그쵸. 그러면서 강아지를 키우는 나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화가 나고 약간 혐오감이 들고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들은 싶은데 양 키우는 분들은 진짜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희가 그렇게 파급력이 있진 않겠지만 이걸 보면서 한두 명이라도 더 봐서 이런 일을 저희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. 이거를 청소를 하고 네. 인스타에다가 포스팅을 하셨는데 네. 댓글이 조금 달렸나요?
이제 망원동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, 안 그래도 여기 너무 심했다. 저희도 봤어요. 다음엔 저희도 꼭 동참하고 싶어요. 이러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의외로 되게 놀랐어요. 저희는 아, 너무 약간 나대는 건가? 막 이러면서 조용히 우리끼리 갔다 오자 막 이랬는데 은근히 되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일은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. 강아지 놀이터를 가면 자꾸 소형견 있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. 네, 너무 신기하게 이제 율무, 콩떡이, 로지 이렇게 해서 네. 그 친구들이 보통 다 5kg 내외예요. 뭐 많아봤자 7kg? 네.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작은 줄 아나 봐요. 작은 네, 그러니까 큰 대형견이 오면 오히려 못 놀아서 이제 그 친구들이 작은 소형견을 놀다가 일이 넘어와서 같이 놀고 막 이렇게 해서 큰 개들이랑 좀 못 노는 경향이 있군요. 네, 한 번 교상을 당했어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그 비슷한 친구를 보면 흰색 큰 친구들만 보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. 망원동에 저희가 옛날에 인터뷰를 했던 노엘이라고 네. 보르조이 친구도 있는데 네. 그 친구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? 그 방실 카페에 가서 네. 저희도 처음 만났었거든요. 사실 보르조이를 실제로 보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견주님이 네. 생각하시는 최애 애견 카페는 어딜까요? 그 널독이라고 네. 이제 어릴 때부터 가기도 했고 사장님이 영양사 출신이셔가지고 간식을 직접 수제로 만드셔서 네. 하셔가지고 네. 워낙 이지도 좋아해 주시고 이지도 그 사장님만 보면 약간 오줌 쌀 정도로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거길 자주 갑니다. 그 강아지 카페에 가도 이제 막 강아지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네네. 다른 견주분들한테 잘 다가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런 분들이 좀 눈에 보이세요? 그냥 혼자 네. 폰하거나 이렇게 강아지랑만 노는 분이 계신데 네. 그런 건 좀 제 입장에선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, 진짜 남의 강아지가 우리 강아지한테 오는 게 싫어서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진짜 말을 못 거셔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그럼 그냥 옆에 오셔서 이렇게 쭈뼛쭈뼛 하고 계시는 분들 있거든요. 네네네. 그럼 이제 옆에 가서 몇 살이에요? 부터 시작해서 간식 하나 줘도 될까요? 막 네.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금방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인스타 친구도 하고 종종 만나고 뭐 이렇게. 지금 주변에 만나고 계신 그 견주분들이 얼마나 되세요? 또 망원동에서 이렇게 좀 이지랑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 해서 한 열댓 명 해서 운동장 빌려서 놀러 간 적도 있고. 성공한 인생이네요, 이제. 네, 그쵸. 강아지들한테 좋은 용품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? 설채연 선생님이 파시는 그 덴탈검인데 여기 이제 치약을 도포해서 주면 이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치석을 많이 제거해 준다고 하고 효과는 조금 보신 편인가요? 근데 워낙 양치를 잘해서 사실 효과를 보긴 모르겠는데 딴 거랑 주면 이진 항상 이거를 선택해서 먹더라고요. 이지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네.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? 얘가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다면 다른 건 모르겠고 아프다라는 얘기는 나한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항상 생각했고 얘가 마지막이 된다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강아지들의 세상은 저 하나잖아요. 저만 바라보고 저만 기다리고 15년이든 20년이든 살면서 이지의 세상이 나였듯이 나중에 이지가 막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면 엄마도 나중에 먼 날 가서 이지를 꼭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. 오늘 인터뷰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앉아. 하이파이브. 옳지. 이거 먹을 사람? 옳지.